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증거 15가지.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최근 들어 이상한 꿈을 자주 꾼다. 그런가요 혹시? 아니요, 저는 안 그래요. 저도 이상한 꿈이라고 하면 뭐 악몽이라든가 뭐 시달리는 꿈. 맞아. 그런 거겠죠. 그런 건 또 꾸고 나면 더 스트레스 받잖아요. 그렇죠. 피곤하고. 두 번째, 두통에 시달린다. 저는 해당이 안 됩니다.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요? 세 번째, 피부가 밤낮으로 가렵다. 저는 좀 가려움증이 있어요. 아, 진짜요?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봐요. 그런가요? 네 번째, 머리가 많이 빠진다. 환절기라 그런지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. 저도. 스트레스 받는 것 같기도 하고.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다섯 번째, 근육이 자주 뭉쳐서 아프다. 잘 뭉쳐요. 저도 그래요. 여섯 번째, 소화가 안 되고 복통이 동반된다. 그렇지는 않아요. 저 그래요. 스트레스 받고 있는. 저 진짜 며칠 전에 계속 화장실 갔거든요. 일곱 번째, 잦은 건망증. 자꾸 깜빡거린다. 저는 안 그런데 그런가요? 저도 그런 것 같아요. 오. 맞다. 잠깐, 그게 뭐였지? 이렇게 조금 자꾸 생각하는 그게 좀 잦아지는 것 같아요, 요즘. 여덟 번째, 별일 아닌데 화가 끓어오른다. 저는 아닌데. 저도 아니,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다행이다. 아홉 번째, 비염이 있는 사람은 코가 더 막힌다. 환절기라서 막히는 것 같긴 한데. 아, 좀 막히는 것 같기도 해요. 저는 아닌 것 같아요. 열 번째, 피곤하고 졸린데도 밤에 잠을 못 든다. 되게 심각하죠. 저 그래요. 그래요? 맞아. 피곤하고 졸린데 잠을 못 자요, 저도. 열한 번째, 뒷목이 자주 땡긴다. 지금 그래요. 저도. 찍고 있으면서 땡겨요. 맞아.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이러고 있는 게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. 열두 번째, 가슴이 답답하다. 가끔. 저도 그래요. 진짜 문제다잉. 열세 번째, 잠을 많이 잔다. 아까 전에는 뭐 잠을 못 든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반대로 잠을 많이 잔다네요. 과수면도 그러니까 스트레스 그렇죠.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. 열네 번째, 식욕이 폭발한다. 그렇진 않은데. 저도.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먹는 걸로 푸시는 그렇죠, 분들이 많죠. 계시죠. 열다섯 번째, 마음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하고 외롭다. 그렇진 않아요. 나 좀 그런 것 같아.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네요. 그런가 봐요. 저희도 몇 개가 해당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요즘 다 경제도 어렵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많이들 해당이 되실 것 같은데 이겨냅시다 여러분.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, 그러니까. 근원이라고도 하니까 쌓아두지 마시고 뭘 해서라도 좀 빨리빨리 풀으셨으면 좋겠어요. 맞아요. 저희도 그렇고. 네. 앞으로도 더욱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공감 가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